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기관 수요 예측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죠.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이런 시기에 또 이런 대여들이 IPO를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올해도 뭐 역대급이다라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네. 지난해도 사실은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대여들이 IPO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말 사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유동성인 거죠. 아.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기업들도 이때다 네. 또 해서 또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IPO, 이 공모주 청약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데 얼마나 또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고 그 풍부한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공모주 청약의 IPO 시장도 환경도 좋게 조성이 됐고 특히 증권 계좌마다 다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투자가 안 되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은 그 다행스럽게 몇 주라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대거 참여할 수가 있다 보니까 2010년이 역대 가장 좋은 이 IPO 실적이었는데 성과였는데 그때가 10조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0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였고 올해가 물론 이제 그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조 원 이상 공모액을 확보한 기업도 무려 11개로 성공적인 뭐 기업 공개 시장이 열렸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시작을 해서 따상, 따타상까지 올라갔었죠. 또 SK IE 테크놀로지도 있었죠. 역대 공모주 청약 전거금이 8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최대 기록의 행진이었던 네.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카카오 형제도 있었죠. 네. 카카오뱅크, 카뱅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카페는 물론 지금 또 이 경영진 매도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크래프톤도 있었고 또 현대중공업까지 있었으니까 정말 이런 시장이 있었어라고 다시 한 번 더 개미 투자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한이었던 것이죠. 말씀처럼 또 최근에 균등 배정을 많이 그렇죠. 채택을 하면서 네. 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졌고 또 말씀하셨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형주인데 이제 증시에 동시에 입성을 하면서 또 시총에 대한 변화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네. 한 해였는데 사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올해 조금 증시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뭐 테이프링에 대한 금리 인상도 있고 대외 환경도 뭐 미중 충돌, 미러 충돌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선이 있으니까 좀 호재가 있기는 합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측할 수가 없다. 지난해 워낙 좋았으니까 특히 상반기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유동성이 없느냐 하면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요. 풍부하고 되고 있지만 그렇죠. 풍부하다. 그건 이제 이 완화의 축소인 것이지. 네. 기존에 있던 자금을 걷어간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그렇죠.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다 투자할 거냐. 특별히 또 주식 말고는 투자할 때도 잘 없어요. 가상암호화폐, 가상자산보다도 더 안정적인 것이 일단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우량 기업들도 이때다 해서 올해는 또 IPO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네. 시장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고 1조 원 이상 공모 가는 기업이 한 13개, 지난해보다 많죠. 맞네요. 10조 이상도 5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정말 IPO를 시작해서 기성전 IPO, 기성전 공모주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기존 종목보다는 이렇게 올라타는 기업, 공모주 청약 시장에 올라타는 기업들이 대체로 종목 탄력성이 좋거든요. 그 첫 관문을 누가 열었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문을 연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말씀처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고 뭐 당군 이래 역대 최대다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 네. 붙고 있어요. 그만큼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최대입니다. 지금 네. 내일부터 정말 눈 부릅 뜨고 네. 지켜보셔야 되는데 다들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내일 모레 이제 기관에 수요 예측이 있는 것이고요. 그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화수입니다. 네. 18일, 19일 이제 공모주 청약이 이루어지고
지금 뭐 다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4,250만 주니까 한 주씩 생각하면 거의 우리 인구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 희망 범위는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인데 대체로 상단에서 형성될 것 같아요. 30만 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공모 예정 금액이 12조 7천억 원, 10조가 넘죠. 예상 시가총액은 70조 원인데 뭐 따상상 이야기하기 전에 한 지금 증권가에서의 분석도 한 100조 원까지 간다는 게 적정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총이 네이버도 앞서고 이게 코스피 시장에서 2등, 3등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란을 몰고 있죠. 삼성전자를 당장 뛰어넘기는 앞으로도 뭐 쉽지는 않을 테고 어느 기업이든 간에. 그런데 2위, 3위에 뛰어오른다? 그것만으로도 큰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네이버도 딱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 엄청난 주식시장의 파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까지 간다면 정말 큰 변화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LG화학이 여파로 막 신저가 가기도 하고 또 지수 편입 종목들이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수급의 변동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영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엄청난 어떻게 영향이 생각할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당장 또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서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도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장 우리 코스피 200에도 3월 달에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특혜 편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장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수동적으로 있는 자금도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액티브 펀드 수요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되면은 이거 사야 되겠는데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오는 이 나비 효과, 카우스 이펙트는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자꾸 보면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분들 보면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 여유 자금 빠져나가겠죠. 어디선가 빠져나가면 보통 대기업을 팔아서 대기업을 사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주가가 또 잠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또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또 끌어다 대면 없는 자금 지금 대출도 어려워진 마당에 한 30조 원 정도가 지금 청약 증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단기간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의 어떤 긴축 그리고 증시 블랙홀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과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IPO 시장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증시 영향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올해 또 대기하고 있는 IPO 기업들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해 대형급 공모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공모주들도 새해 IPO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등장하는지 만나보시죠. 먼저 오토엘입니다. 회사는 2008년 현대차 사내 벤처로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소모품 구입과 점검 등 구매 이후 차량 관리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인 애프터마켓의 유통망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키워왔고요. 출범 4년 만인 2012년에 현대차 그룹에서 분사했습니다. 요토에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커스터마이징하려는 수요가 높다고 보고 완성차가 차량을 만들어서 출고하는 비포마켓과 차량 출고 이후 소비자 기호에 맞게 옵션을 장착하는 애프터마켓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경우는 자동차 안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서 애프터마켓 제품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고 이를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오토에는 자체 브랜드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서 2만 개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지난 1.4분기 누적 매출액은 367억여 원,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오토에는 내일부터 일반 투자자 청약을 거쳐서 21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K옥션입니다. K옥션은 미술품 경매와 판매, 중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업계 최초로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2015년에는 11만 건 이상의 미술품을 표준화한 데이터베이스인 K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출품과 낙찰 작품 수, 낙찰 총액 기준으로 국내 경매 회사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주요 수입원은 경매 낙찰 수수료입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안에서 K옥션 점유율은 약 42%로 경쟁사인 서울옥션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옥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만 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05억 원을 기록하면서 600% 증가했습니다. K옥션은 상장 이후 시설 투자와 미술품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는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드바이오텍입니다. 면역항체 바이어 기업으로 이 송아지 설사병과 양식새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효과 항체 치료제가 주력 제품입니다. 이 기술은 반려동물과 인간까지 적용될 수 있는 항체 의약품으로 확장이 가능한 만큼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2018년 수출 기준 전 세계 2.1%에 불과하고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0년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중국 농업부에 등록된 64개의 한국 업체 중 하나며 2019년부터 다양한 제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목표로 다양한 국가의 기업과 협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기술 특례를 통한 코덱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만큼 작년 영업 적자는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는 이 점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일반 공모청약은 오는 13일에서 14일이고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번 달에 상장 예정인 중소형 공모주들까지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기대되는 공모주 몇 가지 저희가 체크하고 왔는데 혹시 뭐 이 가운데서 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기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소개해주고 싶은 기업이 있으신가요? 우선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뭐 에드바이오텍, 네. 또 오토엔 자동차 용품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K옥션, 네. 그리고 이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이데일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알고 투자해라. 그냥 무작정 이 공모를 하니까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 지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먼저 공모주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기업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다면 우선 미래 가치가 충분하냐. 그래서 내 스스로 별 0개부터 시작해서 1개가 제일 낮을 수도 있고요. 5개까지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게 재무구조. 어떤 기업이건에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 기업은 이미지로도 그렇고 성장 동력으로도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같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이해관계는 오스템 임플란트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잘 나가던 기업이 이렇게 되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재무구조를 보시라는 마지막은 CEO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 하나에서 별 다섯 개. 그래서 세 개의 기준, 미래가치, 재무구조, 그리고 CEO 능력. 이걸 봤을 때 합해서 다 평균적으로 별 네 개 정도가 아니면 좀 약간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보적인 기술이나 상품이나 영업이 있는지. 왜냐하면 영업 기술이 좋아도 한때 우리가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도 맛보다도 영업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 정도 차지할 그런 영업력이 또 발휘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독보적 기술이 있느냐, 상품이 있느냐, 영업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뭐 상반기에 IPO만 하면 무조건 따상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수록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좀 세워서 진입을 해보자라는 네. 기준점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정말 공모주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뭐 대형주의 수급 변동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좀 연중 지금 나오는 올해는 IPO의 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중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종목이 나올 때마다 이게 투자해야지 조급해하지 말고 연중 어떤 기업들이 나오는데 올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또 카카오 형제들도 있거든요. 카카오 또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고, 네.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제 교보생명도 있고, 또 CJ 올리브영도 있고, 마켓클리도 있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SSG 슥닷컴도 네.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이 기업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렇게 했을 때 좀 대기업의 견실한 구조가 있다.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기업인 현대건설보다도 뛰어넘어서 건설 대장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뭐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건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현대 엔지니어링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유가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현대 오일뱅크도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기업들 또 썩닷컴도 여하튼 이 신세계그룹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신중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카카오페이도 경영진 매도 네.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라는 이름만으로 괜찮을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공모주를 할 때 아이고 나는 뭐 돈을 많이 넣어봐야 개인이니까 또 다섯 주 정도밖에 못 받는데 고민하시지 말고 아 이거 따상까지는 좋은데 따상상 안 가는 거야? 또 걱정하시지 말고 저가, 주가는 항상 또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공모주 때 그 주식을 종목을 획득하지 못했으면 저가에 갔을 때 획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1년을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좀 여유 있지만 체계적이고 조금 더 유연한 그런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IPO의 해인 올해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모든 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되죠. 어떤 기업이 어떤 경영진을 이제 또 꾸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공모주 투자 있을 때 반드시 고려해볼 요소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